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1월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약 9만 4천 대를 팔아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1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는 굉장히 선전한 것인데요.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의 1월 미국 판매 기록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판매량 증가를 이끈 것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와 SUV의 선전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아가 지난달 영국 자동차 시장 진출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갖춘 결과로 분석됩니다.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영국 시장에서 총 1만 504대를 판매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기아가 영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가장 높은 월간 판매 수치인데요. 시장 점유율 역시 역대 최고인 9.13%를 기록했습니다. 그 밑에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2위는 아우디, 3위는 폭스바겐, 4위는 BMW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에서 항상 1위를 달리던 독일 자동차 회사들보다 기아가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기아의 이번 판매량은 SUV 모델 스포티지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같은 기간 총 3,458대가 판매되며 영국 베스트셀링카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랜드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소형 SUV 모델 니로는 총 2,372대로 전체 판매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기아 친환경 모델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전체 브랜드 매출의 약 19%를 차지하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아는 이번 성과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응에 적극 나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폴 필포트, 기아 연구 법인장은 지난 여름부터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딜러 네트워크를 최대치로 활용했다며 이번 성과로 기아가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더 나은 공급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영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11만 5천대로 전년 대비 27.5% 성장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지만 굉장히 빠른 회복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차 시장 규모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각각 약 1만 4천대와 9천대 정도 판매되며 전년 대비 7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0%를 차지하는 큰 부분인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판매량까지 고려하면 신규 등록된 차량 3대 중 한 대가 전기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에 기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달성했는데요. 매출은 69조 8,624억 원, 영업이익은 5조 657억 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7.3%로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훌쩍 앞섰습니다. 기아가 지난해 그만큼 실속 있는 장세를 한 것인데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향후 2-3년 내 기아의 영업이익이 현대차와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아가 지난 1-2년간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된 SUV 신차를 집중 출시하고 할인 판매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31년 만에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며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도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아의 폭발적 상승세에 같은 그룹인 현대차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며 점유율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유럽 시장 판매 기록이자 역대 최고 점유율입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8%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 7%를 달성한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유럽 시장 점유율은 폭스바겐 그룹이 25%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스텔란티스, 르노 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점유율 4위였던 BMW 그룹은 7.3%로 현대 기아차에 밀려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으며 이어 다임러 그룹, 도요타 그룹, 포드, 볼보, 닛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런 여파였는지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잡지인 탑기어에서 올해의 자동차 브랜드와 올해의 차 부문에서 현대차가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BBC 탑기어는 2021
탑기어 어워드에서 현대자동차를 올해의 자동차 회사에, 현대 i20N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탑기어는 영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잡지이기 때문에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 큽니다. 현대차는 2018년에 탑기어 올해 자동차 회사에 선정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3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이번 수상을 통해 그 입지를 다시금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올해 회사로 선정된 이유는 우선 뛰어난 성능과 수소 전기차의 첨단 기술과 순수 전기차의 혁신성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상품 라인업을 갖추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크레타, 알카자르까지 인도 현지 전략 차종들을 줄줄이 흥행시키면서 인도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24%로 자체 점유율 기준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기아의 판매량까지 합친다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34.6%로 현지 브랜드 마루티 스즈키를 누르고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인도 시장 진출 23년 만에 맛본 성과인데요. 이런 상승세에 인도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현지 배터리 공장 설립 필요성 때문입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기아차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한국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이 인도 내에 퍼져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리지만 세계 인구 2위에 거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주요 배터리 회사들의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 공장 유치 희망 의사를 꾸준히 전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주재 인도 대사관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의지를 전달하고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매개로 자국 전기차 시장의 청사진과 배터리 사업의 잠재성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고 일렉트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등록 비용을 면제하고 주정부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입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관세 인하 요청을 인도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결국 보급이 늦더라도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인도 정부의 의지라면서 인도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내연차 대신 전기차로의 생산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인도와 장시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삼성 계열의 삼성 SDI 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는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도 정부의 현지 공장 설립 요청에 우리 기업이 당장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북미, 유럽, 중국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인구수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잠재력 높은 완성차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기지개를 켠다는 점에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회사들 모두 좋은 성적들을 거두며 많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